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 보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아, 어떤 임금이 이 세상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그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민의 복장을 하고 두루두루 이렇게 쭉 살피다가 시내를 들어와서 시내를 이렇게 쭉 살피는 가운데에 어떤 거지 소녀가 거기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이런 소녀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그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 임금이 그 소녀를 보자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임금이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궁궐로 돌아와서 그 마음이 궁궐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그 소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궁궐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시름시름 이렇게 앓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왕의 주치의가 와서 진찰을 다 했습니다. 진찰을 하니까 아무 병이 없어요. 그래서 병이 없다고 이렇게 그 진단을 하고 그 의사가 왕에게 물어봐요. 혹시 이렇게 그 무슨 사연이 있게 되면 꼭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자기 진심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내를 시찰하는 가운데에 거기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마음에 있어서 내가 그 소녀를 정말 그 이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사랑에 푹 이렇게 빠지게 되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오직 그 생각이 그 소녀에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의사가 있다가 아니 그러면 왕의 권한으로 그 소녀를 궁궐로 데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몸은 이렇게 왕의 권한으로 데려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의 마음은 얻을 수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곰곰이 자기가 생각을 한참 하더니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내가 거지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지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의 이 옷을 다 벗고 거지 옷을 들고는 왕궁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소녀가 거지가 사는 그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같이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주님을 이렇게 이야기로 만든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 거지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 하늘 보좌 꾼 거를 다 버리고 이 세상에 거지인 나에게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잊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세요? 옆 사람 보고 행복하세요? 물어봐봐요. 행복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행복하지를, 이렇게 행복하다는 말을 자신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만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물어보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이, 그들이 남한 사람들은 정말 천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북한의 그 생지옥 같은 데 살다가 남한에 내려오니까 이건 완전히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 얼마나 잘 살고 있고 얼마나 잘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면 우리가 왜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가? 그거는 행복의 기준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행복관이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임금이 신하들 몇 명과 함께 평상복을 입고 이렇게 피난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골을 이렇게 피난을 가가지고 있는데 어떤 한 농부집에 이제 그 임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한테 우리를 여기에서 좀 이렇게 묵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묵으시라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이 평복을 입고 그냥 이렇게 갔기 때문에 신분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아주 흔쾌히 자기 집에 머물라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잘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 임금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자기는 신분도 안 밝혔는데 이렇게 잘 대접해주고 섬겨주는 그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 며칠이 지나서 난이 다 평정이 되고 이제 왕이 궁궐로 이제 되돌아갈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그 왕이 너무 고마워서 그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소원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 보시다시피 나는 뭐 아무 다른 소원 없습니다. 먹기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넉넉하고 또 이만한 건강도 누리고 있고, 아, 이렇게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에 탐복을 했어요. 아, 참, 참 좋은 사람들이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차 그래도 뭐 한 가지 소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소원은 없고 이제 며칠 이후면 내가 환갑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잔치를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한번 청할 테니까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다 말다요. 그러면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임금은. 그래서 이제 한갑날 드디어 왕이 행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 납시오.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아이, 저 농부가 예사 사람이 아니구만. 보통 일이 아니구만 이거. 온 동네가, 온 그쪽 지역에 난리가 났어요.
저분이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님이 이렇게 한갑날 이렇게 축하 사절로 오시다니. 그래서 뭐 여기 저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 오는 거예요. 아니 농부가 갑자기 벼락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임금님이 다녀갔다고 그 집에다가 기념패를 기념대를 갖다 세우고 이렇게 씁니다. 하늘나라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모든 내용의 첫 페이지가 뭐예요? 전부 다 유앙겔리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복음의 결론이 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천국이 임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이 때문에 아니에요. 뭐 무슨 권세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면 그냥 기다리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이 임마누엘,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가장 기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이 둘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예수가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 예수.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이 이름이에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본질이 예수는 이름의 본질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하나님의 속성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주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아담이 됐습니다. 아담과 함께하는 주님. 그리고 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거기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 거기에서 함께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에덴에서였어요. 에덴. 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기서 이렇게 한 가정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가 가장 행복한 복된 장소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에덴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이 인간들이 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 그 모든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을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오시는데 이 인간 세상, 이 죄악 세상 오는데 너무너무너무 이렇게 그 장애가 많은 거예요. 역사 속에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문화 속에 오시고 그 종교 속에 오시는 그 예수님 너무너무 험난한 길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처녀가 잉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처녀가 있어야 되는데 처녀가 애를 가지게 되면 그 당시에 종교 상황에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돌 맞아 죽을 각오를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처녀가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살고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진 이러한 처녀가 있는데 그냥 처녀가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정혼한 처녀라 이래. 왜? 그래야 남편이 있어야 이 처녀가 애를 가져도 돌 맞아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 같으면 그 자기와 관계도 없는데 자기 색시가 애를 가지게 됐다면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지. 그런 사람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요셉이다.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자고 이 요셉도 아주 믿음이 좋은 이런 사람이라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그래도 요셉이 자기와 관계도 없는 그 여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 아들 성령으로 인하여 아이를 낳는다고 하지만 그게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꿈에 그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요셉에게도 나타나가지고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들을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오케이, 요셉도 오케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와 요셉 이들을 정원한 이런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 오시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될 때에 그 주변에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그 두 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너무너무 험난하고 너무너무 아주 이건 위험한 이런 이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너무 말구이로 오실 수밖에 없고 또 애굽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고 너무 어려운 이런 과정을 이제 예수님께서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와서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인과 함께 하는데 그저 우리와 이제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길이었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내가. 그런데 나와 같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를 사랑하고 세리 마태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삭개오를 사랑하고 그들 집에 머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세리의 친구로다,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 너무너무 이런 핍박과 이런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함께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는 진짜 복음이에요.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중국에 아주 유교를 깊이 신봉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나중에 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진리를 찾아가지고 온 천지를 헤매다가 자기가 웅덩이에 우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물에 빠져가지고 우물 밑에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전생에 죄가 많구만 업보로다 업보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소리를 지르면 또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만 진작 위험한데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했건만 이렇게 조심을 하지 않았구만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살려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아무 말 없이 자기를 거기서 건져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깊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면 업보로다 간 건 이거는 석가모니였고 그리고 또 조심하라고 이렇게 늘 일렀는데 앞으로 조심하시오 그러는 바로 유교공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분이 예수님이 자기를 거기서 건져내 아무 말 없이 건져내 주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나를 구원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내가 못된 짓 한다고 꾸짖지도 않고 죄 있다고 나무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너를 내가 구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노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하고 7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7년이 넘어가지고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집에 한 번만 들어오는 거, 옷 갈아입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옷 갈아입고 뭐 필요한 거 챙겨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이런 남자를 계속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더러워서 사랑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더러우면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내가 더러우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나는 더럽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려고 내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깨끗하니 너는 더러우니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책임이 있어. 당신이 이렇게 된 거는 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더럽고 깨끗하고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오늘 우리가 이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사랑을 떳떳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죄인인 나를 사랑해 준 그 주님 이렇게 온갖 모든 역사 속에서 종교 속에서 간섭 속에 이렇게 험한 길을 오셔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자격 전혀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나는 보잘 것 없고 나는 죄인인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전에 이게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에이즈가 걸렸어요. 부인은 의사예요. 의사 일을 하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남편이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이 걸린 거예요. 여자가 깊이 깨달았어요. 아, 내 책임이다. 내가 남편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바빠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을 이 지경 되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그 남편을 이렇게 같이 함께 같이 지내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자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같이 사랑하면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에이즈가 걸릴 것 같았지만 에이즈가 전혀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는, 죄인을 사랑해주는 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죄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엄청난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늘 보좌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정말 같이 기뻐하면서 이 주님 인도를 잘 받으면서 진정한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탄, 이것이 진정한 성탄입니다. 이걸 깊이 깨달을 때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에 아, 이것이 진정한 성탄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구나. 이 사랑이 나를 살렸구나. 여러분, 이 사랑, 진정한 행복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사랑을 누리고 또 나타내고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인데도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험난한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고 하는 걸 이렇게 아시면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저희들, 전혀 복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오늘 성탄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감격하면서 날마다 이 행복한 이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이웃까지도 함께 이 복음을 듣고 같이 누려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